안녕하세요. 저는 군유에 2013년에 입사해서 현재는 생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서희정입니다. 입사 후에 많은 상품을 개발했는데요. 수술복은 레오 264, 델라, 259, 256, 그리고 에드퓨어 등 여러 제품이 있고요. 간호복으로는 메리, 앨리스 등 네,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기존에 앞지퍼형이 레오랑 마일드, 델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앞지퍼형을 출시한다 해도 그 이상으로 팔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초의 군유의 앞지퍼형이 레오, 벨라가 있었는데요. 레오, 벨라가 인기를 끌면서 고객님들이 입고 벗기 편한 앞지퍼형을 선호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포인트가 들어간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군 유니폼에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원단인데요. 약간의 스판도 있고, 착용했을 때 편안하고, 세탁을 여러 번 해도 형태가 유지되는 원단입니다. 또 특히나 요즘에 공동 세탁을 많이 하는데요. 고온 세탁에도 견디는 소재라서 네,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되는 원단입니다. 군유의 최강 원단 얼라이브 소재가 큰 장점이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넥라인, 포켓에 절제된 포인트가 산뜻한 감을 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아 입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편안함을 줍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탈착용이 편안한 앞지퍼형, 그리고 편안한 이중 포켓과 수납이 안전한 지퍼형 포켓입니다. 당시에 군유에서는 지퍼형 디자인이 최초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미니는 얼라이브 소재인데요. 얼라이브 소재의 다양한 컬러들의 하의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마 편안하게 매칭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단품으로 판매되는 바운스판 50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이 바운스판 50인데 네, 스판이 아주 좋아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개발한 수많은 제품들 중에 히트를 친 상품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상품도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상품 중에서 그 가장 마지막이었던 위니가 고객님의 사랑을 받게 돼서 유정의 미를 거둔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쁩니다. 소재의 얼라이브처럼 살아있는, 그리고 위시, 희망, 그리고 컨티뉴입니다. 얼라이브라는 소재가 개발되어 군유가 고객님께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앞으로도 군유의 개발과 혁신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